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만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오는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고기 잡는 너 직업에서 사람 부르는 직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물을, 고기 잡던 그물을 남겨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나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없다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나서 거의 끝이라면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 죽으면 끝인데 오늘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먹고 마시자. 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떠들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가 사는 인생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알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라 하는 데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 안 하는 사람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뭐 떠들고 막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교만이 뭐냐 이러면, 아, 내 자신이 좀 겸손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교만한 겁니다. 고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만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교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 내가 참 너무 나서지, 내가 너무 잘난 척하지, 내가 너무 막 없는데도 막 있는 척하지, 이걸 아는 사람은 고칠 수가 있죠. 그건 그 사람은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무식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늘 똑똑합니다. 왜냐면 자기만 다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죠.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무식한 걸 모르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죠. 자기가 제일, 자기 하는 게 모든 게 맞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식해질 수가 없다.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 그 무식 그대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관점,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곳에서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또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만 맞다고 생각 이렇게 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를 수도 있지. 어렴풋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잘 모른다.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내가 알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도 하면서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살아보니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맞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에는 전혀 다르다. 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길하고, 네가 지금 살아야 되겠다고 가는 길하고, 내가 너를 생각하는 길하고는 너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뜻은 네 길과 네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저게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는.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엄마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나 하니까, 엄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엄마 나 그냥 좋아. 아이가 엄마는 나를 어떻게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한다. 그냥. 뭐 긴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어느 시인이 쓴 시입니다. 딱 짧게. 엄마가 물어볼 때, 너는 왜 내가 좋니? 그냥. 아이가, 엄마는 왜 나가 좋아하니? 그냥. 이게 그냥 좋은 겁니다. 뭐 제가 저래서 좋고 저래서 싫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저 사람 저래서 좋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우리는 다 잣대를 댑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 밀고 좋은 사람 안으로 넣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 사람이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그게 내 눈에 안 보여서, 내가 콩깍지가 쌓여서 안 보일 뿐이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 자체로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 겁니다. 사람 자체가 좋다고 그 사람이 혹 내 눈에 거슬려도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잣대를 대고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좋아. 이렇게. 네가 좀 나쁘게 보여도,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냥 그래도 괜찮아. 그건 고쳐질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건 네가 달라질 거니까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사람이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빛을 지닌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요.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이 참 그렇게 안 만듭니다, 우리를. 왜? 세상이 잣대를 대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보고 배우고 거기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삽니다. 거꾸로 살아야죠. 기독교는 거꾸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거꾸로 사셨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할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고 거꾸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거꾸로 산다가. 우리도 기본이 상실되는 세상입니다. 사람 자체가 귀한데, 사람 자체가 꽃보다 귀한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 사악한 영이 우리 마음 속에서 자꾸만 세상에 닮아가도록, 세상에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는 좀 사람을 덜 아프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좀 더 힘들게 안 하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냥 같이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같으면, 그런 우리 이웃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 그게 십자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안고 간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이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 좀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누가 했는 말입니까? 아침에 돌을 들으면, 돌은 여러분 바른 이치,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른 이치, 이게 진실이죠. 우리가 말하는 진리. 그걸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건 누가 공자가 한 거예요.
공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예수님보다 55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 예수님이 우리 기원전이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BC. 예수님 전, 영어로 하면 예수님 전에는 기원전, 예수님 후에, 아노 도미노, 예수님 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누구로? 예수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기 2023년은 예수님 이후 2023년을 살고 있다.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도 예수님입니다. 희한하죠.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희한합니다. 왜 기준이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공자는 예수님보다 550년 전에 태어났어요. BC 551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은 인을 강조했죠. 인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강조. 그리고 배우는 거를, 사람은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건 쓸모가 없다.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사람의 바른 가르침, 살아가는 가르침, 돌을 깨우치는 사람. 그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냥 배운다 이게 아니고 공자의 이 핵심은 배워서 익혀야 그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배워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만 그게 아니고 몸에 익혀가지고 그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진짜 도를 깨우친 사람이다. 익혀야 된다. 몸에 배여서 그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살에 나는 지우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자의 간략한 이야기를 하면, 뭐 끝도 없죠. 공자는.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하루 종일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논어에 보면 15살에 자기는 지우학, 뭐냐. 배움의 뜻을 세웠다. 배우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다. 15살에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배우, 그래서 30살 되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30살 되면 이립이다. 이립. 나는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통했다. 이 이야기합니다. 뜻을 세웠다. 이 말이죠. 든 모든 것을 내가 확립했다. 립, 이립. 그러면서 전문가가 되었다. 15년 동안 여러분, 계속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대화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있는 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배워가지고 이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었다. 30살.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우리 이제 하려고 하는 나이에 이 사람은 40이 돼서는 뭐라 그럽니까? 불혹이다. 나이 40에 불혹이다. 불혹은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정립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것에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는지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딱 흔들리지 않았다. 불혹, 유혹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50살에는 지천명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지천명. 모든 인생살이는 하늘의 뜻에 있다. 50에. 아, 이 살아보니까 사람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죽고 사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하늘 뜻에 있더라. 이렇게 하면 60이 되면서는 뭐라 합니까? 이순이다. 자기가 나이 60이 되니까 이순은 기가 뭐요? 순해졌다. 모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것을 들어도 내가 거슬림이 없다. 60에. 누가 뭔 것을 하는, 무슨 짓을 하는 걸 봐도, 무슨 소리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 거기에 막 토를 달고 화를 내고 기뻐 이런 게 없이 차분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70은 좀 말이 어렵습니다. 종묘, 아니, 종심소욕 유구다. 이렇게 해요. 종심소욕 유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 뜻을 세워서 뭔가를 막 해도, 내 뜻에 따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도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치의 정도를 정확하게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대단한 것을 깨우친 분입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설파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러분 자기 고집 참 셉니다. 말도 많고. 나이가 들면 이 공자처럼 좀 뭔가 듣고도 그죠? 아 속에서 생각하고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 들면 말이 참, 고집도 엄청 세집니다. 자기가 무조건 옳고 안 하면 막 다 틀렸고, 막 자식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걸 많이 하고, 고집도 이제 안 부리고, 그래, 허허 웃고,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소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공자가 제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 당시 BC 2500년 전에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배움을 위해서. 네, 제자들이 엄청 많이 찾아온 겁니다. 그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총명하고 재주 좋고 뛰어나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제자 중에서는 제일 총명하기도 뛰어난 사람. 갖다 붙이 지혜롭다, 영리하다, 똑똑하다, 말 잘한다, 정말 능력 있다. 여기에서는 일과견 있는 제자가 자공이었습니다. 근데 공자는 유독 모두가 뛰어나다는 그 사람에게만큼은 아주 엄하게 한 겁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당신 틀렸다고 이러는 겁니다. 남이 불. 그래서 노나라, 이 공자가 노나라에서 태어났고, 노나라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자공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이 제자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공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공자보다 낫다. 너 스승보다 네가 낫다. 훨씬 종명하다 이러니까 이 자공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다. 담이 있는데, 공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낮을 때는 보입니다. 안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스승님의 담은 우리 키보다 훨씬 높아서 안을 볼 수가 없는 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 안을 봐야 되는데,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야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정교함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승의 담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정교함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자궁 니가 더 똑똑하다 이러면,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내가 총리 시켜주시오. 내 왕 밑에 뭐, 비서 시켜주세요. 이럴만한데, 이 사람은 공자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스승의 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총명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공자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옛날에 3년상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 유교의, 공자가 유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교의 전통은 우리나라에 거의 뿌리를 내렸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부모가 죽으면 무덤 곁에 가서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 제자들이 3년상을 여러 명이 치룹니다. 돌아가는데 이 자공만큼은 아니다. 나는 스승을 더 모시고 있어야 된다면서 6년상을 치룹니다. 이 자공이 대단한 제자죠. 근데 이 공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엄하게. 근데 어느 날 노나라 왕이 또 묻습니다. 당신 중에 제자들 중에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니까 누가 제일 낫소? 누가 배우기를 좋아해요? 라니까 이 공자가 이런 이야기. 내 제자 중에는 안회라는 사람이 있다. 31살 죽습니다. 이 사람 빨리 죽었는데, 공자가 이 사람이 죽자 막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면서 통곡을 하는, 대성 통곡을 하는, 하늘이 나를 버리구나, 하늘이 나를 못 살게 하는구나 하고 막 통곡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좀 지나칩니다. 아니 제자가 죽었는데 젊은 나이 죽었다고 하늘이 나를 버린다고 그렇게까지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니까 이 공자가 하는 말이, 안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지 않으다면 내가 누구에게 지나치겠느냐 할 정도로 안내를 편히 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아니 어째서 그렇게 좋아하나. 아니 자공은 6년상을 치르고 또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하고 모든 능력 있고 정말 말 잘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자공보다 아내가 어땠길래 좋아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내는 자기가 노여움이 있을 때라도 남에게 화풀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기가 막 기분 나빠 있을 때, 자기가 막 뭔가 힘 잃을 때 남에게 그것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자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매사에 능숙하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를 그 능숙함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숙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물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묻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넉넉히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오히려 물어가면서 했던 사람이 아내다. 또 아내는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꽉 찼으면서도 그 사람은 속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 듯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어느 누구의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그냥 씩 웃고 마는 사람이었다. 막 자기가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 하면서 말싸움을 해도 그냥 웃고 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루 종일 아내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도 의의를 제기하거나 시비를 하지 않았다. 그 내 가르침에 대해서 이 친구는 그냥 하루 종일 듣고 있지. 스승님, 이건 이러지 않습니까? 저건 저러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듣기만 할 뿐 토를 단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닌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가 내 이야기를 듣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말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 보이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를 듣고 바보처럼 다 듣고 있다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더라. 그 이야기를 공자가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이 아내는 다른 사람의 말에 토도 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네가 그게 아니다, 내가 이걸 아는데, 내가 그게 이게 맞는데 하고 전혀 토도 달지 않고 배우기를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 속에서도 배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공자가 합니다. 최고의 학문의 경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최고의 학문의 경지인데도 불구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가까이 하려고 했던, 오히려 물어보는, 무식한 사람에게 아, 이건 이런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겸손한 친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보다는 아내는 행동에 앞서고, 행동에 앞서고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아내는 밥 한 그릇에 맹물에 물에 말아먹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그래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면서도, 그리고 제일 가난한 달 동네에 살면서도 느긋했던 사람이다. 느긋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더라.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을, 그 달 동네에 그냥 밥 한 그릇에 맹물을 그거로 배를 채우면서도 오히려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내였다.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도를 터득했지만, 이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도를 터득했지만 쌀통은 늘 비어 있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자공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늘리는 재주가 있다. 그 사람은 아주 성경지명이 아주 뛰어나다. 주식, 투자, 부동, 뭐 모든 것에 하면 돈 되고, 그리고 너무 똑똑하니까 능력 있고 벼슬 가지고 다 그랬던 사람인데,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한 공자의 가르침을 그렇게 엄하게 하고 싫어하고 해도 6년 동안 묘를 지켰던 이 자공, 그리고 아내. 근데 공자는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면 아내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을 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자공이 되고 싶다, 이럴 겁니다. 자공이 되고 싶다.
능력 있죠. 똑똑하죠. 말 잘하죠. 정치 능력 있죠. 그래서 벼슬까지 하죠. 재산 늘리는데 아주 신출귀몰하죠. 성경 지명에 있어서 투자만 하면 돈 다 되고.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제자 여러분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왜 공자는 아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한다. 이건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들이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야 이런 게 아니고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불러준 겁니다. 저건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삶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저건 뭐 미쳐도 한참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불른 이름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달랐던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 성경에 27권 중에 약 13권을 썼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바울은 자기는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미쳤다. 그런 미쳤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나중에 읽다가 보면 내가 미쳤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 내 있는 인생의 모든 권력, 집안, 가문, 학벌, 돈, 직업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미쳤다. 그러면서 우리 나뿐 아니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졌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메시아가 전해준 이 삶을 내가 따르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목숨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내가 바친다. 그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그러는지 잡혔죠. 바울이 잡혀갑니다. 로마에 압송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신문을 받는데 이제 법정에서 신문 받는데 이 아그리파 왕 베스도가 야, 너 많은 학문이 너를 그 그리스도의 학문이 너를 미쳤다. 미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맞소. 너는 미친 놈이다. 이렇게 하죠.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하니까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결박되어 있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 외에는 왕도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네 미쳤다 임마. 죽을 일도 아닌데 왜 죽으려고 그래. 복음 그거 안 믿는다고 하면 돼. 그거 안 전하면 너는 똑똑한 놈인데 왜 너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럼 내 미친 거 맞는데 당신도 그리고 모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소 이러면서 휘문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린 조금만 불편해도 아유 교회 안 가시면 예수 안 가면 돼. 교회 그거 안 다니면 되지. 이러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믿었길래 따르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할까 참 대단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 로마의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예수 메시아 막 이랬는데 이거 뭐 어설프게 십자가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를 보고 뭐죠? 다 다시 뭉쳐가지고 전부 다 미쳐버립니다.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미쳐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예수에 올인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십자가 사랑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전부 던지다가 사자밥이 되고 목 잘려 죽고 십자가 달리고 열두 제자 중에 전부 다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시키는 거예요. 대단하죠. 말씀 그대로를 안고 아까 아내처럼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 하면서도 삶에서 공자의 따름을 나타냈다. 밝혀 보여주더라.
아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좀 적당히 믿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좀 적당히 대충 대충 해라. 그 교회 그렇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소린가? 가만히 제가 보니까 교회 미친 사람들, 목사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뭐 자기 과시하는데 미친 사람. 그래서 막 내가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하고 그건 좀 그럼 작작해라 이런 소리 하시는 거. 예수에 미친 사람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누가 무시를 하고 누가 핍박을 해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요 예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요 하면서 당당하고 오히려 더 씩씩하고 이 환경쯤이야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요 이 어려움쯤이야 이 문제쯤이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걱정할 거 있어 나는 오직 하나님 사랑밖에는 다른 게 없어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너 예수 적당히 믿어라 안 통하는 말입니다 그 삶을 밝혀내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함부로 그런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사니까. 우리가 지금은 돈에 미쳐 살죠. 자식에 미쳐 살고. 그냥 세상이 그렇습니다. 미치긴 미쳤는데 어디에 돈에다 미쳐버려. 자식한테. 오직 자기 자식만 미쳐버려. 자기 자신에게 미쳐버려. 오직 내만 잘 살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고 내만 따뜻하면 되고 내가 남에게 잘 보이면 되고 그래서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갖추고 하는 이런 시대에 미치긴 미쳤는데 완전히 예수에 미친 것하고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미치려고 하는가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미쳐가고 있는가 하는 거.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무리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기서 은혜도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치유도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따르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따르는 사람은 적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삶은 지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요 떠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완전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를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은 맞소. 하나님이 하신 이 구약의 법은 우리가 다 따르고 있소 하면서도 예수의 삶을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병자를 고치는 일, 배고픈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는 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 그건 법칙이다. 자기들이 가진 법을 가지고 예수를 무시했지.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 뭐 정말 자랑할 정도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높이 가는 자리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 사랑 안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따르는 사람은 별로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 세상으로부터. 오늘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지. 너 나를 믿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내가 재림해서 마지막 날 너희들 앞에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우리 다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왜 합니까? 다 믿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 내가 한 말을 십자가 사랑을 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밝히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57절부터 나눠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하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 여러분 냉정하고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다. 지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건 그냥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를 따르겠다면 지금 당장 따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게 예수님 인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은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고자 그렇게 살아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내 언제든지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합니다. 아 그래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난 죽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내 거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너가 지금 욕심내는 것은 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 가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걸 해줄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게? 너는 지금 빨리 부자 되고 출세할 것 같은 거 나를 따르겠다 하는데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잘 곳이 없다.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먼저 가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 다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죽은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하도록 하고 너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경 읽게 해야 되겠는데 기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내가 용서도 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도 부드럽게 하고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도도 말씀도 또 주일도 또 뭔가 사람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 다음에 오늘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따라야 돼. 지금 고쳐져야 돼. 지금 십자가에 네 인생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분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보다 다 병 고치고 좀 높은 자리 보고 내 집안 편하고 내 자식 잘 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내가 각 작별한테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이래이래 할 거니까 가족들 나의 이제 이해 좀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이것저것 핑계대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변명하면서 매일 미루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따르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 맞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의 필요보다 이 핵심이 하나님의 필요를 더 원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더 우선되는 사람이 제일 우선주의가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지 온갖 이거 문제 저거 문제 다 늘어놓고 이게 해결되면 저게 해결되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경고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죠?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온 모인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데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하실까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많은 기도는 오직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게 우선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선 삶을 그죠? 삶의 우선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인 된 삶을 살면서 작고 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마음이 늘 거기 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인생이 되고 오직 하나님 우선주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는다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늘 그 상태로 아 그래 예배 잘 드려요 주일 잘 지키고 근데 삶은 전혀 말씀하고 다르게 살아가.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님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믿는다 말은 하는데 예수의 삶을 안 따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따르는 삶을 네가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할 수 있다.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너 믿어볼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묘미 이런 삶의 정말 놀라운 은혜, 이런 삶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십자가에 묻고, 내 습관을 묻고, 내 고집을 묻고, 정말 예수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참고, 용서하고, 정말 사랑해보고, 정말 이해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는다 고백보다 하나님 삶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인생도 내 자녀를 또 내 인생을 화려하게 더 높이 더 많이 채워줄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 가족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 주시는 뜻을 찾아 살려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을 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말로만이 아닌 삶에서 밝히 등불을 밝히는 주님 따르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미치도록 예수를 따랐던 바울 제자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물으십니다. 예 주님 미련 많고 욕심 많았던 우리의 마음들 인생들 이제부터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주님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작은 동전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음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가족들 하나님 크게 위로해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고 따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